안녕하세요. 누에고입니다. 항상 그렇듯 볼펜으로 그냥 사람 얼굴 그리는데 그냥 별 생각이 없습니다. 이거는 그냥 뭐 그냥 그리는 거예요. 뭐 사진을 보고 그린 것도 아니고 이 정도 딱 그렸는데 느낌이 이상하다 싶으면은 이제 좀 생각이 많아지거든요. 많아집니다. 이때는 아 이거 이상한데 하면서 이제 수습 안 되는데 그러면은 이때는 마침 옆에 좀 오일 파스텔이 있었고 뭐 제가 그런 걸 살 일은 없죠. 그냥 집에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산 건 아니고요. 썼는데 오일 파스텔은 너무 부드럽습니다. 그래가지고 좀 뭐랄까요, 부드러운 재료로 뭔가를 그린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테크닉이 좀 필요합니다. 경험치도 좀 있어야 되고. 하지만은 그 경험이 쌓이면은 아주 편해지죠. 딱딱한 거를 멀리하게 됩니다. 부드러운 걸 좀 추구하게 되고, 이 재료가. 지금은 이제 완전 삽질하고 있는 거죠. 이래도 안 되고, 저래도 그래도 안 되고 하니까 이제 색연필로 그리는데, 거의 뭐 긁어내다시피 그립니다. 색연필은 딱딱하고, 오일 파스텔은 아주 부드럽습니다. 그래서 좀 긁어내면서, 내부에 있는 색감 살려내면서 그리는데, 이게 거의 뭐, 그림 좀 그려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냥 수습하는 겁니다. 지금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수습할 때는 그냥 이대로 수습하고 어찌됐건 마무리는 좀 하고 하는 게 낫습니다. 그림을 하다가 구겨버리는 것보단 낫거든요. 또 마무리한 게 또 나중에 보다 보면 또 정들 때가 있습니다. 하지만은 이게 뭐 정이 들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그냥 바로 이어서 오일 파스텔로 기본 드로잉을 좀 하고 파스텔에 있는 색을 이래저래 써볼까 라고 해서 했는데 역시나 시작이 좋지 않습니다. 뭐 저 개인적으로 어디가 안 좋냐 그러면은 정확히 찍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냥 안 좋아요. 그럼 이제 어떻게든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그림 자체가 좀 작은 건지 모르겠는데 물론 실력이 좋으신 분들은 이 정도 작은 사이즈의 그림을 저 두께의 파스텔로 충분히 그려냅니다. 손이 아주 예민하고 이제 민감하게 이 재료의 특징을 잘 아시는 분들은 그만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잘 그리는데 이제 저는 그게 없으니까 자꾸 또 색연필을 집어들어 가지고 검정으로 묘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날카로운 걸로 묘사를 하는 거는 그림 그릴 때 아주 큰 도움이 되진 않거든요. 제 개인적으로 그냥 뭉뚝하면 뭉뚝한 대로 그리면서 그 재료 자체, 그러니까 연필이면 연필, 뭐 색연필이면 색연필, 그거를 좀 컨트롤하는 게 좋습니다. 연습은 그렇게 하는 게 더 낫거든요. 괜히 막 볼펜, 그냥 연필심 날카롭게 깎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. 전혀 그럴 필요가 없고 세부적으로 묘사하기 시작한다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연습이 좀 덜 된 사람들이 하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뭉뚝하면 뭉뚝한 대로 연필 돌려가면서 그리면 되는데 이 파스텔도 마찬가지로 너무 부드러운 거라 제가 경험이 전혀 없다 보니까 지금처럼 생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. 이제 이쯤 되면 망한 거예요. 다시 또 색연필로 얼굴 형태 잡고 뭐 그리겠다라고 하는데 이미 뭐 맛이 갔으니까 그냥 뭉개는 거죠. 뭐 이럴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. 그냥 대충 그냥 파스텔이나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붉은색 계열로 종이 전체를 메꾸는 걸로 마무리를 하는 거죠. 괜히 색도 넣어보지만은 한번 이렇게 수습이 안 되면 그냥 안 됩니다. 괜히 그래서 또 고색으로 넣어가지고 넣어보는데 뭐 그림만 탁해지지 안 돼서 뭐 갑자기 제 신세한탄을 하게 되네요. 인생도 이렇게 흘러가는지 모르겠는데 뭐 꼬일 때는 뭐 답이 없죠. 뭐 수습이 안 됩니다.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은 그냥 그때는 그냥 마음 비우고 그냥 뭐 냅둬야 됩니다. 그것도 그냥 어느 선 되니까 이제 제가 그만 둬버린 거고요. 그래서 추상 미술로 잘 마무리했다라고 죄송스럽게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네요. 하지만 하여튼 어렵다. 오일 파스텔은 어렵고 좀 많이 그려봐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많이 그릴 만한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뭐 그럴듯하지도 않고요. 하지만 또 촬영한 것도 있으니까 한번 감상해 보시고 오일 파스텔은 어렵다라는 교훈을 얻는 시간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